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공짜 버스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약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약속이 확산되는 국면에 좀 있습니다. 오늘 김상곤 교육감이 자신의 재정 계획 등을 다 공개했죠. 저희가 좀 정리해봤더니 내 계획대로 된다면 첫 3년 동안 5,367억 들 거다. 충분히 큰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김상곤 전 교육감이 내놓은 그 방안, 직접 교육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 무상버스에는 52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무상버스는 6억 원 이내, 초중학생 무상버스는 약 431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차태는 이들 세 가지 무상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숫자가 계속 급하게 나열됐기 때문에 좀 쉽게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획이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단계적으로 무상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이제 무상버스 얘기 나왔을 때 여러 군데에서 또 복지 포퓰리즘이냐 네. 비판이 많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노인과 초등학생부터 하는데 그 금액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첫해 500 몇억, 뭐, 그 다음에 430억,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한 5,500억 남짓이면, 할수 있다. 무상버스를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가령 이제 이 단계적으로 해서 가령 10년 뒤까지면 완전한 공짜 버스가 완성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쳤는데 가능할까요? 세금이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은 뭐, 세금 없이, 이 정도 비용이면 할수 있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의문입니다. 3년에 거의 5,500억 가까운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버스에 타고 있는 네. 어린이, 뭐 장애인 등등을 계산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지하철도 노인 어르신들 무상으로 하면 네. 더 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의 변화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면 낮 시간대에 뭐 2년, 3년 뒤부터는 주부 대학생 구직자를 무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구직자요? 구직자 직장을 구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20대 청년들 중에 일자리 못 구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공짜 버스를 탈수 있는 거네요. 직장이 그러니까 이제 있으면 못하고 없으면 탈수 있고 그런 거네요. 점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데요.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대학 진학률 계산해 보면 20대 초반은 다 대학생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뭐 80%가 대학생이니까요. 이런저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것이 맞는가? 네. 뭐 구체적으로 저쪽에 그 김상곤 교육감 쪽에서도 충분한 자료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세금 없이 될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지하철이 지금 이제 어르신들만 무임을 하는데 그 무임으로 승차하신 인원이 전체 이용객이 13%입니다. 그리고 한해 손실이 2,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이게 서울 지하철 적자의 71%를 차지합니다. 아하.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무상으로 태워주면 좋죠. 네. 그 바람직한데 지금 과연 무상교육을 할 거냐. 네. 또그뭐 부유한 노인들도 계시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뭐 이렇게 나이 네. 무상 이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서민들을 좀더 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뭐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뭐 안을 내시겠다고 하니 좀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출마 선언하면서 네. 그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얘기를 그리고 미처 이제 무상으로 버스를 타게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대체 재원이 얼마만큼 드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공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약이 실현되려면 연 1조 원이 든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동안 4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오늘 그 반박석 설명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으로 사안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 뒤로 예정됐던 계획 발표가 일주일 땡겨졌습니다.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다가는 굉장히 비판에 더 몰릴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역시 가장 매세운 거는 당내 동료의 비판입니다. 오늘 같이 경험을 하게 될 김진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상버스 공약이라는 게
한마디로 급조된 후보가 서리권 무척이만 공약을 내놔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실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전혀 될 수 없는, 더군다나 다음 도지사 임기 내에는 전혀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공약을 내놨다는 생각이고요. 네. 김진표 의원은 이제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 경제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현실성. 뭐 가장 중시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될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통합신당에서 네.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아무리 선거라도 해도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적인 공약하지 않겠다. 네. 그래야 수권정당의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 어떤 통계를 근거로 내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간 5,500억 원. 이것도 이거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청년 실업자들을 버스를 무료로 태워주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청년 실업자들이 없게끔 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대 중에서도 구직자에게는 공짜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직장이 있으면 돈을 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한다는 점에서는 뭐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발상이나 접근법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기도 후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판과 날선 공방이 계속될 거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왔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재원 마련 공약 관련된 소개까지 설명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